박연옥님의 사연입니다. 4년 전 이사한 새 집에서.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처음 섭님을 뵙고 점점 빠져들게 되어 이제 무편집본을 정주행하고 있는 77년 뱀띠 아줌마 박연옥입니다. 제가 꾼 꿈과 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보내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7년 뱀띠가 백사, 그러니까 하얀 뱀띠라고 해서 사주가 굉장히 세다고 철학관 가면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성격이 드세다, 독하다, 더럽다, 승질 좀 죽여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40 넘어서 낳은 77년 시절엔 굉장한 늦둥이였죠. 그래서 그런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고 지금도 체력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체력의 갭이 화가 나면 막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졸두를 할 정도로 갭이 심합니다. 말해놓고 보니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저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드니 성질은 알아서 죽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늦둥이라 국민학교 3학년 때 이미 큰언니가 시집을 가서 첫 조카가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언니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애 좀 엄마한테 키워달라고요. 그런데 엄마보다 제가 더 애를 많이 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랑 언니가 거의 매일 수다를 떨며 반찬도 하고 부업도 하고 하셨는데 그 대화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와 재밌다 하고 대화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은 공포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옆에서 숙제를 하던 갓난아기를 보고 있던 신경도 쓰지 않고 옆에서 무서운 이야기 배틀을 여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 생각한 것이 귀신도 무섭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구나.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과 귀신을 만나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내 스스로 책임지는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네요. 첫 살림을 전셋집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나와 이사를 하려니 전셋값이 많이 올라 남의 집을 전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더라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 작은 빌라 하나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한 뒤 3주 정도? 그동안 네 번의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사하고 3일인가 있다가 꾸었죠. 잠을 자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막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을 뜨고 주방 쪽에 나 있는 침실 문 쪽을 보니 낯선 두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누구야? 라고 물었죠.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 표정이 그런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막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뭐야? 라고 일단 소리를 빽 질렀죠. 그랬더니 둘 중에 여자 하나가 주방 쪽으로 이동하는지 뒤돌아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여자가 대화하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어? 없어. 잘 찾아봐. 없어. 여기 없나 봐. 거기까지 딱 들었더니 아무리 성질이 죽었어도 제 성질이 드디어 뻗치기 시작했죠. 저것들이 뭔데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저러나 싶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이 연병의 것들이 어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뒤지고 지랄이야. 나가 이 쌍념의 것들 나가! 라고 꿈에서 소리를 아주 버럭버럭 질렀죠. 그랬더니 그때까지 침실 문간에 서 있던 남자가 표정이 점점 뭐 저런 년이 다 있지 하는 황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구나 좀만 더 하면 쫓아낼 수 있겠다 싶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샹! 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행동은 꿈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아니 뭔 꿈을 꾸길래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러면서 다시 자자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한 대 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또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받았어 진짜.
두 번째 꿈은 그로부터 3, 4일 정도 후에 꾸었습니다. 배경은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살던 산동네 단독주택이었는데요. 안방 방문이 창호지 문이었고 문 맞은편엔 창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안방에서 제가 방문을 열고 앞집 담벼락과 지붕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붕에서 뭔가 지저분한 게 생긴 엄청 큰 애벌레 같은 게 꾸물꾸물 기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저거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얼른 문 닫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문을 재빨리 닫으려고 했는데 밖에서 갑자기 바퀴벌레 큰 게 달려가는 바바바바바바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더니 그 애벌레가 닫으려는 문 사이로 얼굴을 쑥 내밀더라고요. 그 생김새가 멀리서 봤을 땐 애벌레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괴물이었어요. 얼굴은 물에 불은 것처럼 하얗고 한데 손 대면 뭉그러질 것 같이 보였고 애벌레 몸은 좀 더러워 보이는 회색 껍질인데 반투명 정도로 안엔 내장처럼 사람 몸이 막 조각나서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였어요. 발은 사람 발이 무릎까지 있는 그런 발들인데 신발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바퀴벌레 큰 거 기어갈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사람을 잡아먹나 보네 이거였어요. 방문을 잡고 옥신각신하면서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닫으려는데 창호지 문이라 그런지 문이 막 망가질 것 같고 힘을 못 쓰겠어서 못 막겠더라고요. 그 순간 퍼뜩 떠오른 생각이 아 맞다 안방문 맞은편에 창문이 있잖아.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저는 창문을 열려고 뛰어갔는데 지금 멀쩡한 정신에 생각해보면 좀 웃기게도 그 애벌레가 문을 부시지 않고 열고 들어오려다가 문이 잘 안 열려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창호지 문이라 요령 있게 열어야지 안 그러면 잘 안 열리거든요. 그 덕에 제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제 등 뒤로 감추는 데 성공했죠. 드디어 문을 다 열고 그 애벌레가 바바바박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마구 달려오는데 저는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짝 비켜서 창문으로 그 애벌레가 떨어지게 만들었지 뭐예요. 실제로는 그 창문으로 나가면 그냥 골목인데 꿈에선 그 창문 아래가 구름이 깔려있는 완전 높은 절벽이더라고요. 근데 애벌레가 제 몸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제 꿈이라 그런 건지 그 창문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손이 나와서 안 떨어지려고 창문틀을 꽉 잡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길래 제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주면서 그러길래 여길 왜 들어와? 내가 만만해 보였어?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 하면서 이마를 콕콕 찍어서 결국 떨어뜨려버렸고 그 애벌레가 떨어져서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보다가 창문을 탁 잡고 꿈에서 깼죠. 이 꿈도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세 번째 꿈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 꾸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가위를 동반한 꿈이었는데요. 그 다음이 휴일이어서 남편은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데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떴는데 제 다리 쪽 공중에 뭔 시커먼 게 딱 사람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모양새로 떠있는 겁니다. 놀래서 일어나려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저는 무서움증을 느껴서 그런가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죽으면 너도 온전하게 놔두진 않을 거다. 좋다 한번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이야. 나가. 억울하면 너도 네 돈 내고 집 사. 나가.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입도 안 열려서 못하고 계속 생각으로만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다 제가 더욱더 열이 받아 주먹을 불 끈지며 욕을 하는 순간 가위에서 뻗득 깨어나는 바람에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샹!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남편이 꿈마다 놀래서 왔는데 그때까지 제가 씩씩대는 걸 보고 열받지 말라고 하면서 너도 참 대단하다. 가위에서 욕하면서 깨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걸. 그러면서 웃더군요. 저도 조금은 민망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이것도 가위였던지라 마찬가지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꿈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꾸었는데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꿈입니다. 배경은 이제 새로 이사온 내 집이었는데 꿈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수다를 떨며 주방 바닥에 앉아 주전부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여기 이사 올 세입자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세입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하고 일단 보조걸쇠를 걸어놓고 조금만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여자가 다짜고짜 문 좀 열라고 하면서 문틈 사이로 막 팔을 집어넣으면서 저 빨리 이사해야 돼요. 짐까지 다 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디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라도 찾아가세요.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세입자가 있어요? 아가씨 나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팔 빼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이든 변호사든 찾아가 봐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시무룩하니 팔을 빼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근데 층계참에 이삿짐 같은 게 쭉 늘어서 있고 등에 서랍을 얹고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같이 보이던 아저씨가 아니 아가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다 어떡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 좀 잘해봐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도 똑같이 말을 해줬죠. 그리고 문을 딱 닫았는데 밖에서 짐을 치운다든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 같은 게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 엄마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가게 내비둬. 네가 봐서 뭐 할 거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비둬. 그 말을 듣고 하긴 내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문에서 뒤로 도는데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꿈에서 깨서 생각해보니 아가씨랑 이삿짐 센터 직원 아저씨가 뭔가 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하고 있는데 퍼떡 생각난 게 아무래도 첫 번째 꿈에서 본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찾던 여자들과 밖에서 나를 쳐다보던 남자. 딱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귀신이 막 변장까지 하고. 뭐 여튼 그렇게 이 꿈 또한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4년이 지난 지금 사연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론 저런 식으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엔 뭘 보거나 듣거나 그런데 민감한 사람도 없고 신전 보는 곳은 믿을만한 곳을 못 만나서 물어볼 만한 데가 없긴 한데 제 친구가 제 꿈 얘기를 듣고는 너니까 그 승질로 이긴 것 같아. 아무래도 거기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직 있는 것 같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는데 남편이 혼자 있을 때 가끔 주방에서 사람 발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냥 착각이겠지 하고 말아요. 뭐 벌써 이 집에서 4년 넘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면 아닐 거예요. 예, 아니어야만 해요.